게임 초반에 모고의 장비를 얻는 방법입니다. 로크가 티나를 구하는 이벤트에서 모그리가 파티에 참여합니다. Y 버튼을 눌러서 모그리가 있는 파티로 변경하고 모그의 장비창으로 이동해서 전체 해제를 누르면 미스릴 스피어와 미스릴 방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제 겁니다.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피가로 성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상점에서 오토 보호건이나 드릴을 구매하고 장비에서 방패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가지고 있는 방패를 모두 판매합니다. 아이템 칸으로 이동해서 오토 보호건으로 선택하고 오른쪽 맨 아래로 옮겨놓습니다. 다시 장비로 이동해서 채광을 선택하면 왼손에 오토 보호건이 장착됩니다. 게임 초반에 오토 보호건을 2개 장착하면 방어력이 25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게임이 엄청 쉬워집니다. 사우스 피가로의 로크 이벤트를 스킵하는 방법입니다. 맨 오른쪽 골목에서 병사를 끝까지 따라간 다음 로크와 병사가 타의 한 칸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군인이 내려올 때 메뉴를 빠르게 열고 닫고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피가로 동굴에서 디그 아머를 물리치면 로크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셀리스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그리로 대체가 됩니다. 마열차를 일격에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전투 중에 성수나 피니스의 깃털을 마열차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허무할 정도로 보스가 클리어됩니다. 아이템 소비 없이 상태 이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이 걸렸을 때 독을 방어해주는 액세서리를 장착하면 독 상태가 치료가 됩니다. 피가로성의 상점에서는 에드거를 선두에 세우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부 조조 마을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시계를 조작해서 6시 10분 50초로 맞춥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숨겨진 계단이 나타나고 4분의 1 확률로 즉사 효과를 가진 전기톱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세계 지도에서 북동쪽의 삼각섬으로 이동합니다. 이 섬에는 마법 경험치 10을 주는 잠자는 사자가 나타나는데 데스 마법이 있으면 손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몬스터가 사망할 때 메테오를 사용하므로 체력을 1000 이상 만들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티나의 변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티나가 변신을 하면 티나에게 스톱 마법을 사용합니다. 티나의 시간 게이지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S나를 티나에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변신한 상태에서 전투가 가능합니다. 보스를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베니시 버그 방법입니다. 먼저 보스에게 베니시를 사용하고 투명해지면 데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스가 한 방에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판타지 6탄의 간단한 비기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나오지 않았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게임 비기 알려주는 리티비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